올여름 유례 없는 고수온으로 양식어류와 멍게 폐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는 본격 수확을 앞둔 굴 양식장에도 집단 폐사가 속출하고 있어 어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남 통영 임평항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있는 수화식 굴 양식장입니다. 부표를 걷어내고 양식줄을 끌어올리자 썩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5m 길이 양식줄에는 속이 빈 굴 껍데기만 잔뜩 매달려 있습니다. 알맹이가 썩거나 녹아내린 것입니다. 이 양식장에서만 폐사한 굴이 전체 2헥타르 가운데 70%에 달합니다. 원래는 제 손바닥 크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성장도 늦고 이미 다 죽어서 판매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올 여름 양식어류와 멍게가 역대 최대 고수온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최근에는 굴도 집단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과 거제, 고성에서만 지금까지 760헥타르가 넘는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전체 양식 면적의 22%에 달합니다. 굴은 30도 이상 고수온도 잘 버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산소 부족 물덩어리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독 심했던 고수온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민들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폐사 원인과 피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아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는 뭐 오히려 작업이 더 많이 힘들어요. 육지에 가져가가지고 작업하는 그 분쇄해가지고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수확할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돈만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본격 수확을 앞둔 굴 양식장에 집단 폐사가 확산되면서 남해안 어민들의 속이 계속해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근대 유산의 가치를 미처 깨닫기 전 지역의 많은 산업유산들이 개발 논리 앞에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오래되고 낡은 공간들이 문화 콘텐츠를 담아내며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건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 영도 무량장 주변의 낡은 건물들 가운데 통창 하나가 눈에 띕니다. 보세 창고라는 지워질 듯한 글귀가 과거의 쓰임을 짐작케 하는 건물. 골조는 그대로지만 안에는 감각적인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자재들인데 예. 이걸 뜯어서 예. 저기다 가공해서 붙인 겁니다. 네네. 예. 그대로 그래서 살리신 거네요. 네, 이게 이 지붕이 있던 이 역사가 저 벽에 붙는 걸 그대로 가져가려고. 방문객들은 창밖에 수리를 받는 대형 선박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합니다. 독특한 공간의 매력에 다양한 모임과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카페와 붙은 옛 선박 수리 공장 건물 세 동은 보다 날 것 그대로입니다. 100년이 넘은 건물은 디제잉 파티와 작품 전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세상 이런 공간이 있을까? 놀랄만한 어떤 그런 공간이라서 저는 이게 잘 보존돼서 이 안에다가 컨텐츠를 계속 집어넣어서 컨텐츠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 추진되는 부산항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제1부두. 1970년대 지어진 4천여 제곱미터의 옛 물류창고도 전시공간으로 인기입니다. 2년 전 부산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올해엔 부산국제사진제에 이어 부산미술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미술제가 한 공간에서 열린 건 처음입니다. 마땅한 대형 전시공간이 없어 아쉬움이 컸던 지역 미술인들이 감격스러워할 정도입니다. 이 장소에 대한 그런 소중함도 자기학자가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이 큰 장소에서 우리가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부산미술의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자. 방치돼 있던 지역의 산업유산들이 보존을 통한 문화적 재생으로 새로운 지역의 미래 가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활용이 오히려 지역 경제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한의 가치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저는 현상이고 또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세계 7위 항공우주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과 FA-50의 성공적인 수출 등으로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 하늘을 가르는 우리 전투기 KF-21입니다. 오는 2026년 전력화를 앞둔 한국형 4.5세대 전투기입니다. 12,000m 상공까지 급상승한 뒤 속도를 줄여 수평 비행을 합니다. 양산을 앞두고 기체 안정성 확인을 위한 최종 테스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KF-21은 지난 2022년 최초 비행을 시작으로 금년 6월 말 20대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며 전력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달 필리핀 국방부와 FA-50 항공기에 대한 PBL,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카이는 수출한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기술 지원 등의 후속 지원 사업 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늘의 영토를 넓혀나가고 있는 카이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99년 7천억 원 수준이던 매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3조 8천억 원을 넘어서며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2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도 12배 이상 증가했고 수주 잔고도 2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을 대표하는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카이는 지난해부터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와 뉴 스페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소형 위성과 발사체 등 6개 분야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 25년의 성장을 발판으로 오는 2050년 세계 7위 항공우주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KNN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당장 이달 봉안당 포화가 현실화되는 등 장사시설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뒤 부산시와 주민들 사이 협상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한 부산 정관추모공원의 봉안율은 94.2%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실내 봉안당은 봉안율이 98.5%로 이달 완전히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1995년 운영을 시작한 영락공원은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봉안을 받지 않습니다. 고인을 지역에 모실 곳이 없는 장사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3만 3천여 기를 추가로 확보할 정관추모공원 봉안당 한계층 중축공사는 주민협의가 되지 않아 지난달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2008년 추모공원 건립 전 부산시가 구두로 약속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NN 보도 이후 물밑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산시 사회복지국이 박형준 시장에게 봉안시설 중축에 대해 별도 현안 보고를 하는 등 주민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봉안시설 중축이 시민 전체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현안사항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저희들도 이제 정축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도 원활한 협상을 위해 중재 역할에 나섰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부산시와 주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이행 요건만 잘 협의만 된다면은 10월 중이라도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시의회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필수 시설인 장사 시설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지자체별로 기초 단체에서 보면 구청에서 웰다잉 교육이니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법제화되는 해양장 도입과 디지털 추모 확산 등 시민인식 개선과 함께 존엄한 이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이달 안으로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출범시킬 전망입니다. 경남도는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행정통합 청사진 마련 등을 위해 함께 작업한 기본 구상안 용역 초안이 작성됐다며
부산시와 발표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행정통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오늘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부산 작전기지에서 부대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이번 행사에서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과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하고 있는 미 해군 강습상륙함 복서함을 공개했고 군복 체험과 부대 소개 등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는 69만 3천여 그루로 전국에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05만여 그루 가운데 경남이 69만 3천여 그루로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밀양시가 피해 등급이 가장 높은 극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부산은 1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신다면 옷차림에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부산과 남해안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부산 경남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18호 태풍 끄라토는 현재 대만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태풍은 내일과 모레 초강력 상태로 대만을 통과하겠고요. 이후로는 점차 약화된 태풍의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강원과 영남,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창원이 22도, 거제와 밀양은 2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과 김해가 23도, 양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개천절인 목요일에도 기온은 22도에 머물겠고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